주인공 모제스와 만두를 먹었던 장소가 우측에 보이는 차이나타운 거리 안에서 촬영이 되는데요. 영화 속 촬영지와 부산 속 작은 중국을 촬영하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차이나타운 거리 옆에는 부산의 이태원이라 불리는 텍사스 거리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국적인 정치를 즐기기 그만이겠죠. This is Chinatown, Texas Street. This is 40 Step, the place of sorrow for Busan refugees. These 40 steps were selected as the top 100 beautiful roads in Korea in 2006.
이름을 줄여 지금의 영도가 되었습니다. This is Yeongdo, the second largest island in Busan following Gadeopdo. A long time ago, there was a national horse farm here in Yeongdo.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한국 유엔군의 목소리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11개국 약 2,300여 명의 군인이 장구를 입은 것이 유엔 기념공원. 잠시 뒤 도착할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 단방군이 유엔군 묘지이기도 한데, 이곳에 잠시 들러 군대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 어떠세요? This is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UN Memorial Park, where UN soldiers are in one of the three. This is the Busan Museum, where various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from prehistoric times to modern times are displayed. This stop is Busan Museum. 次は Busan 博物館です。 本站是釜山博物馆。 Participating countries for Korean War are displayed.
어느 날 수영에 살던 기녀 두 명이 손을 취한 외장을 끌어안고 바다 속으로 풍덩 뛰어든 소리인데요. 그 어려운 기녀의 혼이 깃든 유서 깊은 장소가 바로 이기대. 전설이 살아 숨쉬는 이기대가 용험한 유랑선 터미널 근처에 있으니까요. 잠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ere is Igide, the legend of two brushless descents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ir country is handed down. Boat Queen, where you can take a cruise ship and look around Gwangwan Bridge, Dongbaek Island, Haeundae, and Oryukdo Island. Blue라인을 이용하실 분은 하차하신 곳에서 환승하시면 되고 그린라인은 길 건너로 이동하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his stop is Yeouwo Sightseeing Spot Queen. Passengers who want to transfer...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봐봐야 할 50곳 중 4위, 부산 영화 촬영지 선호도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블랙팬서가 촬영됐던 광안대교를 보며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볼까요? 와칸다 포에버! 부산 포에버! 광안대교 Bridge is the number one famous among Busan locations. It also ranked 4th among the 50 most visited places in Korea, selected by CNN in 2012.롯데자이언츠 불세출의 투수였던 최동원 선수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천 Cherry Blossom Road is a famous place where cherry blossoms are full bloom in spring. 是广安里海水浴场。
been accompanied by a dog, please wear a leash and pick up Matthew's dog. Thank you. 오방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광안리 일대에 매년 오방축제가 열리는데 조선시대 수군과 어민의 어업 공동작업체인 오방을 소재로 한 한국 유일의 전통 어촌 민속문화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옛 수군 광명과 어촌마을을 재현한 민속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요.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Guangli Urban Festival, the only traditional fishing village folk culture festival in Korea, is held in Guangli Beach every year.
입주하는 사이비로 광안대교와 수영 여수경기장이 펼쳐집니다. 초고층 빌딩 숲과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말이 쉽게 오면 마치 외국에 온 기분이 드는데요. 약 800m 구간을 영화의 거리로 조성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영화 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역은 마리시키입니다. This stop is Marisiti, 수영배 요트 센터. 次は 마리시키, 수영만 요트 경기장です. 本站是 Marisiti, 水银湾帆船赛场.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한국 전통 정자를 벗어 만든 국제회의장 에이펭 누리마루 하우스와 한국 최고의 피서지인 해운대 해수욕장, 저 멀리 달맞이 그대까지 부산의 보석 같은 명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그곳, 고축으로 보이는 동백섬으로 한번 가볼까요? This is Dongbaek Island. 이번 역은 동백섬입니다. This stop is Dongbaek Island. 次は 동백섬です. 本站是 동백섬.
여행을 제안하는 모태솔로 부산 남자 김모군의 제안에 다섯 번째 헌팅을 거절하는 서울 여자의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이 우측에 보이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그래서 헌팅의 메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혼자 와도 연인이 와도 가족이 함께 와도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아직도 애인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사랑에 뛰어난 건 모두 블루라인 승강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추가 요금 5,000원이 발생되는 거 잊지 마세요. This stop is Haeundae Beach. Passengers who want to transfer to the blue line room ahead, there will be an additional charge of 5,000 won. 次は 해운대 해수욕장です. 블루라인에 お乗り換えの方は前の ブルーライン 乗り場に ご移動ください. 追加料金 5,000 ウォンがあります. 本站是海云台海水浴场，要换乘南线的乘客，请到前方南线站台，会增收5,000元费用。 공장어 구이, 뜨끈뜨끈한 부산 어묵, 속이 든든한 돼지 국밥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해운대 시장이 좌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하죠.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운대 시장에서 든든하게 배로 There is Haeundae Hot Spring where you can enjoy sea bathing and hot. Thank you.
스토리는 부산 구경이 처음인 한 소녀가 센텀시티를 둘러보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감탄사인데요. 특히 센텀시티에 오면 기네스북에 오른 두 개의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의 전당인 지구인데요. 학사모처럼 생긴 부산 시네마 센터. 次は 센텀 시티 영화의 전당です. 本站是 센텀 시티 탄생을 이룬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월드컵의 시발점인 조추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백스포입니다. 잠시 뒤 만나는 백스포는 부산의 대표 전시 컨벤션 센터로 크고 작은 전시와 박람회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러 This is Baxco, which is holding large and small exhibitions, fairs, and events as Busan's representativ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Baxco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잠시 정차했다 출발했다. 이번 역은 시립 미술관 Baxco입니다. This stop is Busan Museum of Art, Baxco. 次は 시립美術館 Baxco です. 本站是 시립美術館 国际会展中心.
수놓는 부산 불꽃 축제 폭죽 터지는 소리인데요. 소리만 들어도 황홀하시죠? 방안 예술극장 정면을 가로지르는 방안 대교는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로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는 This is Gangnam-daegu Bridge, the largest marine double-lined bridge in Korea. It is the largest night view attraction in the world, connecting Namdo and Gangnam.
이번 역은 평화공원입니다. 송도, 자갈치 방면인 그린 라인으로 환승하실 고객분들께서는 이번에 정차할 평화공원에 하차하시고 그린 라인 버스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Peace Park. This is Peace Park where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次は 平和公園です. こちらでは green line に乗り換えできます. 本站是和平公園. 在和平公園站可以換成綠線. 영도 Bridge, which connects Jungo and Yeongdo-do, is the first bridge in Korea to connect the island with the land, and the only drawbridge. It's the representative busy street in Nampo-do, so-called Myeongdong and Seoul. It's Gwangwon-mun. Thank you.
지나가게 될 대교는 많은 사람들의 출생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용두다리입니다. 부산에서는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이런 말들을 뜻하셨죠. 그만큼 용두다리가 부산의 상징적인 장소다라는 의미인데, 출생의 비밀 말고 고객분들은 용두다리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Yeongdo Bridge, which connects Juneau and Yeongdo-gu, is the first bridge in Korea to connect the island of Yeongdo and Yeongdo Bridge.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있어요. 부산 시티투어와 함께한 여행의 길에 소중한 추억, 행복 많이 만드셨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부산 시티투어 자주 이용해 주시고 남은 여행 알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hope you have made a lot of precious memories on your trip with the Busan City Tour.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Enjoy the rest of your trip. Thank you. This stop is Busan Station. 次は釜山駅です。本站是釜山站。